네, 좀 펴주세요. 꽂았죠, 그죠? 이런 느낌으로 원컵 내시면 됩니까? 알고 써야 제리가 1티어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저는 지금 점수 올리라고 하면 무조건 제리 하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좋아요. 이제 강의 시작할 건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구독은 또 강의 영상이 마음에 들면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들어가시죠. 네. 지금 여전히 선픽하기 너무 좋은 고티어에서는 제리가 아직도 1티어입니다. 제리만큼 캐리력이 큰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써야 좋아요. 제가 저티어 제리를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제리 싫어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모태애들이 제리 사용 방법을 몰라. 알아야 1티어야, 알아야. 여러분 이 강의를 보셔야 제리를 1티어처럼 쓸 수 있어요. 일단 과다치유, 무조건 과다치유. 많이 싸우는 거 아니면 과다치유 오케이? 나 핏빛길 드시고 최고의 저항 드시고 사전준비 가인성장 드시고 게임을 하시면 좋고요. 제리는 아직도 여전히 스태틱이 갑니다. 스태틱이 좋아서 제리는 제 생각에 궁극기 너프가 먹지 않는 이상 계속 1티어입니다. 제리는 궁극기가 너무 사기예요. 제리가 1픽에서 하실 거면 제일 좋습니다. 카운터도 지금 그렇게 딱히 없고요. 웬만하면 제리가 좋다. 벤은 확정 CC 강한 뭐 노틸러스나 레오나 벤 추천드리고요. 제리가 왜 좋냐? 그냥 캐리력도 너무 좋고 지금 메탈 너무 잘 맞고 너무 버프도 많이 먹었고 다음 패치에 체력이 30% 너프 먹는 거? 그냥 알바 아니에요. 이 판에 제가 제리 기초 강의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강의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알아야 잘 쓸 수 있습니다. 제리는 자기 데미지를 아는 게 핵심이에요. 자기 데미지를 몰라서 저 티어 분들이 못 쓴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탁탁탁 치면 뭔가 약해 보이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겁나 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들어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강의 찍을 때마다 내가 하나씩 이벤트 할 건데 강의를 보시고 티어 닉네임 남겨주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친추 드려서 스킨 한 명씩 드릴 거예요. 제리 강의 보고 한판 해봤는데 뭐 괜찮았어요 이런 거 남기시면 제가 스킨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썼던 스킨이에요. 물론 이 판에 스킨 남겼지만 이 판에는 제가 원하는 제리 스킨 보내드릴게요. 제리는 이 주황색 바, 이 패시브 주황색 바가 뭐냐, 제리는 이제 Q가 평타잖아요. 그냥 기본 A로 평타 치는 거는 이렇게 마법 데미지가 톡 하고 들어가요. 이걸 잘 잡아야 됩니다. 이 주황색 바가 없애는 평타가 되게 약해요. 제리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이 차이. 제가 제리 강의할 때마다 항상 말하죠. 제리 못하는 사람은 큐평을 너무 많이 해.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기본 패시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체력이 60 아래의 적을 처형합니다. 이거 미니언이랑 챔피언한테 동일합니다. 데미지 더 들어가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라인을 밀어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라인을 미는 조합이라. 보시면 기본 평타 데미지 10 들어가죠. 보시면 근데 피가 적을 때 볼게요. 이 주황색 평타는 많이 들어가고 보시면 60 들어가죠. 60 여기 피가 적은 애한테 60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리가 라인 클리어가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밀라고 하면 밀 수 있어요. 제리 할 때는 2렙을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초반에 상대방이 1렙에 대놓고 센 애들이 있어요. 솔직히 블리치는 못 끄면 그만이라 약한데 뭐 1렙에 뭐 애쉬, 칼리스타 이런 거 같이 나오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 거 아니면 2렙 찍기 편하고요. 제리는 초반에 핵심이 뭐냐, 싸움을 해도 되는데 치속이 터지면 싸움하는 게 좋고요. 길게 싸우면 제리들 세요. 근데 나는 집 가서 무조건 1100원을 모아서 신발을 사와야겠다. 제리는 공속이 빨라야. 당황하지 마시고 넘어가주세요. 제리는 이제 공속이 빨라야 W 나가는 속도도 빠르고 Q 나가는 속도가 빨라요. 보통은 3렙에 W 찍는데 이 판엔 W 쓸 일 없으니까 Q 찍죠. 지금 직감 별로 안 좋아요. 라인을 야이! 오고 소리 질릴 뻔했어요. 대포 라인을 박아놨을 때 가야 돼요. 근데 방금은 대포 라인 박긴 했는데 그게 빨리 박은 대포 라인이 아니라서 그냥 난 1100원 먹어 집 가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개꿀이죠. 나를 안 노려? 개꿀. 캐트리 2위거든요. 오케이 캐트리 2 피해주시고. 아 뭐가 좋았냐,
캐틀 2 스킬을 인지한 거죠. 캐틀 상대 못하는 분들은 바보같이 앞에 가다가 죽거든요. 근데 2가 있으니까 저는 좀 인지하다가 2를 피할 무빙을 계속 취했던 건데, 그 다음에 벽을 넘어가서 평타 탁 쳤죠. 갱이 온다고 핑을 찍었는데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2 라인 버리고 집 가면 손해거든요. 집을 간척을 해. 차라리 집을 간척하고 경험치 먹어. 그래야지 리신이 안 온단 말이야. 이쯤이면 리신도 포기하고 갔을 수도 있으니까 밀자. 왜냐면 이대로 집 가면 라인이 너무 손해야. 밀어야 돼요. 제리는 Q로 먹다가 Q가 풀릴 때 평타로 이렇게 막타 쳐주시면 좀 잘 먹어져요. 아, 미 안 맞았으면 차라리 블리차 더 올라가서 블리 잡을래야 했는데. 만약에, 아, 근데 브랜드가 Q만 맞췄으면 이거 오히려 진짜 좋았는데. 차라리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일단은 너무 잘 컸어요. 제 초기 목표는 달성했어요. 라인도 이 정도면 나쁘냐. 아까 같은 라인에 집을 안 가면 되게 프리징 당해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프리징 당할 바에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것까지는 뭐 생각 안 했지만 죽어도 그렇게 손은 아니에요. 물론 브랜드 죽는 것까지 생각 안 했는데요. 다 따지고 보면 물론 리신이 이득이지만 저도 이득이에요. 저 라인 아까 안 밀고 집 가면. 왜냐면 프리징 당하면 그대로 300원 손해보는 거거든요. 진짜로. 난 저는 여기서 프리징. 말 그대로 반대로 이런 라인 된다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라인 안 밀고 왔으면 여기 6마리 오죠? 또 6마리 오죠? 상대방 뒤에 7마리 오네요. 그러면 이 라인 봐보세요. 지금 이 라인 200원이죠. 그럼 경험치까지 노출이잖아요. 얼마나 손해예요. 제가 아까 집 갔으면. 그죠? 얘도 지금 못 가잖아요. 이래서 제리는 Q를 상대방을 맞추면 쿨타임 감소가 돼요. 미니언은 아닌데 치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 스킬 감소가 빨리 된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제리는 6레벨 되면 2대1을 거의 지지 않아요. 뭐 트리스타나 이런 애들처럼 빨리 딜 나오는 애들 아니면 미니언 먹기 되게 편하죠. 그 다음 벽에다가 W를 쏘면 레이저가 나가서 느려지고 데미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 나가는 속도가 느리고 그냥 W를 쓰면 빨리 나가요. 징크스 빠지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빼죠. 지금은 제가 갔던 이유는 무조건 이거 원콤 난다. 레이저 W가 맞으면 되게 세거든요. 와 이게 원콤 나네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제리가 정말 2대2가 셉니다. 이건 제가 브랜드 스킬을 알아서 좀 더 편하게 친 것도 있죠. 2를 넘어가면서 W를 쓰고 궁 하고 Q 평 치시면 돼요. 그게 제일 빨라요. 콤보가 방금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 스마트 킬을 푸시고 여기를 타셔야 편합니다. 이렇게 안 풀고 타시면 이게 거리가 안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시프트 2를 설정하시면 시프트 누르고 2 누르시면 스마트 킬이 풀려요. 방금은 이제 제가 더 푸시를 해도 마나랑 궁 다 따지면 집 빨리 갔다 오면 훨씬 더 좋아요. 어느정도 킬 따고 라인 좀 메고 집 갔다 오는게 스노우볼 걸리기가 더 좋아요. 이블린이 오니까 미움받을 용기로 끌려도 된다는 마인드로. 끌려도 되죠? 이블린이 있으니까. 파이팅하죠. 이거 이겨요? 오면? 공? 이건 빨려들으면 무조건, 방금 빨려들어왔을 때 궁평 하시고 계속 화이팅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큐평 큐평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큐 쓰면서 거리를 벌리다가 주황색 평타일 때 평타를 치고 아니면 정말 상대방이 피가 적을 때 그냥 평타 치시면 아까처럼 말했죠. 제가 처형 데미지 들어간다고 이렇게 평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젤이 정말 쉬워요. 데미지 세고 젤이는 이렇게 큐로 피가 없는데 피가 밖에 있으면 큐로 지워줘요. 정말 쉬워요. 젤이 알기만 해도 쉬워. 그 다음에 2코 거의 고정으로 요즘에 루난을 많이 갑니다. 유동무이도 가긴 가는데 저는 루난을 좀 더 추천드리고요. 루난까지 가시고 상대팀이 이렇게 몸이 약하다. 그럼 무한의 대검. 아 이거는 몸도 좀 단단한데 스케콜 많이 돌려야겠다. 나보리. 와씨 이것이 그 상태에 막 자크 이런 거 있네? 그럼 도미닉 갔다가 나보리나 무대. 그렇게 가주시면 돼요. 이제 스태틱이 떴을 때부터 이제 제리는 자기 세상에, 솔직히 제리는 무난하게 신발만 나와도 되게 좋아요. 캐릭터가 사운드 너무 세고 제리가 캐릭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냥 제리는 지금 선픽받기 너무 좋은 메타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제리 할 때 이 스킬 아끼지 마세요. 이 스킬을 쓰면 관통이 되잖아요 제리가. 근데 이 스킬은 챔피언을 치면 스킬이 1초씩 감소, 치명타 적중시 1.5초고 근냥은 0.5초네요 이 스킬이 이제 마법피해도 있어요. 그래서 파이팅 하실 때는 어느 정도 물론 아꼈다가 스킬을 피한데 쓰는 데도 있지만 이를 자주 쓰는 게 또 좋아요. 딜을 할 때는 레이저 쏴주고 안 맞았으면 공 펴주세요.
꽂았죠. 마지막에 큐평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알고 쓰시면 훨씬 좋다. 알고 써야 제리가 1티어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저는 지금 점수 올리라고 하면 무조건 제리 하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좋아요. 여기서 다시 스마트키 푸시고 벽이 여기랑 여기 벽도 타지고요. 뭐 갱 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도 가져요. 여기서 이렇게도 가지고요. 여기서 여기랑 여기 하다 보시면 될 거예요. 제리는 정말 초보자분들도 이해만 하면 너무 쉽고 미니언도 먹기가 너무 쉽잖아요. 뭐 왜냐면 내가 남들보다 평타를 두 대씩 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일단 제가 타워를 밀고는 미드를 가는 게 좋아요. 왼쪽에 리신이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유충은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왼쪽이 붙었죠? 진짜 끼시고요. 브레이브 있어요? 어? 너는 좀 변수인데? 아니 아쉽다. 아니 뭐야. 아니 볼병 여기 왜 있어? 제리 궁극기 있는 방금처럼 길어지면 이제 궁극기 쓰시면 좋아요. 제가 딱 오리아나가 죽을 거 알고 길어질까봐 미리 궁을 맞췄잖아요. 궁을 맞추고 평타를 치면 이제 공격 속도가 30%랑 이동 속도 10% 증가하고 이제 중첩이 쌓여요. 상대방 때릴 때마다 중첩이 쌓여가지고 계속 이제 공격 속도랑 이제 이동 속도 빨라지는데 방금 제가 보기엔 볼배 안 왔으면 정말 다 잡았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볼배가 오네 이게? 저 좀 당황했고요. 일단은 해볼만 했습니다.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티어가 올라가요. 방금 블리츠 그램 남아있는 거? 알았죠 저희. 피할 준비를 하고 플래시 손을 올려놔. 그 다음에 카이팅하다 피하고 다 잡아버려. 그게 원딜이니까. 그게 제리고 라인 밀 때도 이스키 써서 밀어주시고 금방 밀죠. 쟤네가 이겨줬고 왜냐면 저 잡는데 시간을 많이 썼고 쟤네도 턴을 많이 썼기 때문에 쟤네가 지는 거고 여기서 문제 난 뭐 할 거야. 미드라인 밀어놨잖아. 뭐 할 거야? 바텀 라인? 아무도 안 가 내가 가. 어차피 오리아나가 미드 먹을 거거든요. 라인을 잘 찾아먹어야 CS가 항상 늘어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상당히 자투리 시간 잘하고 원래 미드는 오리아나 먹는 게 좋은데 안 먹네. 킬이 먼저가 아니다. CS가 먼저예요. 밀고 우리는 하지마. 미드로 집 라인 관리 해놓고 미드가 어제 미드 반반이고 BF 하나 살게요. 난 이제 충분 파시고 충분 필요 없어요. 초밥 말고는 핑아 무조건 사주세요. 미니언이랑 킬을 둘 다 잘 먹어야 성장이 포텐이 높아요. 킬만 잘 먹는다고 포텐이 높지 않아요. 근데 물론 CS만 잘 먹으면 포텐은 높아요. 킬만 잘 먹으면 생각보다 포텐이 안 높은데 여러분 CS 잘 먹는 게 되게 포텐이 높아지거든요. 일단 CS 잘 먹으셔야 돼요. 잘 찾아 먹어야지. 근데 원딜이 보통 미드로 옵니다. 왜 미드를 가냐. 보통 텔레포트를 미드가 들잖아요. 그래서 사이드는 미드들이 갑니다. 탑이나 원딜은 테를 안 드니까 미드를 계속 밀면서 합류를 하셔야 돼요. 미드 선푸시 해놓고 합류할게요. 먼저 가지 마시고 피바라기 가도 되는데 보통 몸이 약해서 철갑공을 많이 가요. 포킹이 많으면 4코어에 피바라기 가셔도 돼요. 지금도 할 거 없네. 자투리 시간 활용. 뭐해 바로 불러먹어. 반대 있잖아 이거. 예? 일단 카이팅이 어째 죽었어. 피하고 못 피해. 오케이. 유치아 킬 거 그랬나? 근데 다 잡았잖아 한 잔에. 아니 뭐지? 아니 왜 없을 공간에 있는 거지 얘네들은?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많이 빨려 들어와서 이겼기 때문에 제가 좀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당황하지 마세요. 아 어차피 끌렸을 때 죽었다 이 죽었다라는 마인드가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죽었으니까 딜이라도 해볼까? 하다가 살거든요. 일단 미드라인부터 밀면서 상대방이 백업 보면 위험하니까 오른쪽 무빙. 근데 상대방이 왼쪽으로 갔으니까 다시 옐로우 무빙. 근데 시야 있을 거 생각하면서 여기 하나 봐가지고 블리츠가 끌 것 같으니까 한번 무빙. 무빙 안 끌리면 그만이야. 이렇게 한번 싹 싸우지 이해하면서 W가 되거든요 방금처럼. 롤을 잘하는 법 두 번째 시야를 이해를 하자. 상대방은 로봇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야가 보이면 뭘 한단 말이야 방금처럼. 이런 걸 해야 실력이 늘어요. 상대방 또 여기 뭐 있겠지 어딘가에. 바텀에 4명 갔어? 벌받자. 바로 미드에 응징. 상대방이 뭐 스킬 좀 빠졌겠죠? 뭐 싸움을 좀 하자고 콜을 해요. 싸움을 해도 될 것 같아요. 4대5 할 만큼 저희 세거든요 지금. 블리츠 방금 그랩을 썼는데 브랜드가 끌려가서 궁을 썼죠. 충분히 할 만해요 제 생각에. 미움 받아. 미움 받아 용기 있어야 되더라. 쫄지마. 헤헤 왜 이렇게 쫄아 얘들아. 오케이 나 미움받을 용기 있잖아. 그래 상황 만들어주시잖아. 아 근데 조금 들어가지. 봐봐요 방금 리신 궁 플래시 유도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저는 어차피 안 당할 수 있어요. 저 플래시도 있고
아 궁극기 유지 더 됐으면 이거 다 잡았는데 너무 아쉽다. 자 유치아키고 각을 봤던 거는 상대방도 무조건 4대5라고 싸움을 걸어요 바보같이. 근데 거기서 그냥 저는 싸움을 해줘요. 왜? 나도 잘 컸으니까. 근데 오리아나 성장? Not bad. 할만했어. 롤을 이기는 법은요 정말 간단해요. 상대방의 심리를 알고 내 딜만 하면 이겨. 심리적으로 우리가 3룡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을 갈라고 할 겁니다. 왜? 아 얘네 3룡이니까 막아야겠다. 그때 바론을 치면 좋은데 일단 이거는 심화 과정이고요. 왼쪽에 리신이 있죠. 하지만 제 옆에도 이블린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피해주시고 가볍게 피하시고 얘한테 풀 쓰는 거? 정말 바보 같은 선택지예요. 케이틀린 잡는 거?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 풀 쓰는 사람? 하수. 이블린이 저렇게 벌렸죠. 이런 느낌으로 원컵 내시면 됩니다. 20평 세요. 충분히 무대 나오면 더 센 거예요. 방금 얘네가 좀 빨려 들어왔으면 3명 다 잡았는데 피했지 못했고 좀 본 다음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첫판이라 일단은 무빙이 생각보다 안되고 그냥 도망가면 그만이에요. 자연히 쓰시고요. 끝까지 스킬 보다가 풀 써주시면 돼요. 어차피 무빙 하다가 끌릴 수도 있지. 나도 사람인데. 올 거야? 굳이 시야 없는데 들어가지 마시고 위로 쭉 넘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블린은 기다리죠. 라인 지우고 이블린이 올 거라서 와봐. 어디가? 야 곰돌아! 니 친구 버린다고? 와 곰돌이 역시 사람이 아니라 매정하네. 오면 이겨요. 못 이겨요 이런거. 오케이. 방금은 제가 거리를 벌려야 되는데 못 벌렸다. 블리치 W를 너무 만만하게 봤다. 이 다음 템은 여기서는 무조건 철갑공. 이게 좋아 내 생각에. 천상의 이의가 터지면서 분할을 시키는 게 갑자기 거리를 너무 잘 조인다. 원래는 이것도 좀 간보다가 있으면서 살짝 간볼만도 하는데 제가 오늘 잠을 많이 못 자고 와가지고 뭔가 무빙이 잘 안 되는 컨디션 이슈. 솔직히 말하면 천상의 이의까지 생각하기가 힘든 것 같아 뭔가. 미드라인은 안 놓치는 게 핵심입니다. 밀면서 봐보세요. 여기 오른쪽 무빙하세요. 오른쪽이 시야가 꽉 잡혀있잖아요. 밀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무빙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바로 먹자. 템포 좀 올리자. 여기 가지 마세요. 저 무서워요. 봐봐요. 블리치 있잖아요. 물론 먼저 갈 필요 절대 없어요. 왼쪽에 블리치랑 리신 갈 것 같아요. 가죠 이거. 그래도 세트가 저기 밀어가지고 나중에 날 것 같은데. 어? 아 이거 왜 레이저가다가 아 그냥 W 날린 건데 억울하네. 이건 치다가 리신 오면 리신 쳐야 될 것 같은데 스마이트 싸움 뺏길 수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가져온 게 맞아요. 스마이트 싸움 반반이라 혹시 모르니까 1인공이라도 써서. 젤이 너무 1인공에 심취하지 마세요. 한타 때 궁이 있으면 좋아서 궁 없을 때 한타하면 큰일 나서 빨궁은 별로 안 좋아해요. 당연한 말이긴 한데 곰돌이가 AP가 좀 세긴 하거든요. 스킬 좀 조심합시다. 한 방에 맞으면 죽긴 하겠다. 일단 Q로 가는 계속 보셔야 돼요. 한타 때는 무조건 치속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 스킬을 확 쓰면서 딜을 빡 해야 돼요. 이 스킬이 관통이 되니까 간을 잘 보세요. 유치아 딜 리신 너무 이거 리신 풀 빠졌고 간바 간 계속 간바 간 계속 빡. 공 피시고 정 넘어가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제리는 완벽하게 1티어처럼 쓰실 수 있다. 라클용은 공 쓰면 안 좋아요.